배달 왔다가 득템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배달 음식을 든 남자. 이제 막 호수를 확인하면서 복도를 지나더니 자, 아래를 저렇게 슬쩍 계속 쳐다보면서 계단을 오르죠. 지금 봅니다. 자, 그리고요. 잠시 후에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오더니 아까 그 문 앞 택배, 택배로 직행. 자, 등을 돌린 채로 한참을 꼼지락. 이때 바닥으로 뭔가가 툭 떨어집니다. 포장지와 빈 상자를 저렇게 떨어뜨리고 마지막으로 또 포장지까지 까고 버립니다. 자, 그러더니 알맹이만 소중하게 들고는 꼬고. 자, 박 변호사님. 예. 훔치려면 그냥 다 들고 가든가. 그 와중에 쓰레기는 다 버려놓고 알맹이만 챙겨가니 안 그래도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이네요, 진짜. 이거. 최고로 나쁘게 느껴집니다. 배달기사입니다. 배달기사가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사실 택배해도 그 절도하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지난 5월 1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택배를 이제 제가 택배가 도착했는데 아마 위층으로 배달 가던 음식 배달 가던 기사가 그것을 보고 가져갔던 걸로 보여요. 뭐가 들었냐면 칼타공기예요. 네? 구멍 뚫는 거. 이게 아주 문구용품 같은 거죠. 그거를 지금 한 10만 원 상당인데 그거를 이제 이 수강생용으로 이제 구입을 했었는데 그걸 가져간 건 맞고요. 근데 이제 사실 크게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가 없으니까 버렸다고 합니다. 아하. 나중에 이제 플랫폼 통해서 저 누가 가져갔냐 하니까 플랫폼에서는 예. 배달기사 그 신원 확인해 줄 수는 없다라고 하지만 일단 없다고 하니까 10만 원 상당을 또 절도죄로 고소를 해야 되냐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아마 고소하는 것보다는 좀 그것도 좀 경찰에 좀 얘기해 보니까 그렇고 민사소송 제기하라고 민사소송 하기에는 또 돈도 그렇잖아요. 나 진짜 그러면 민사소송 하세요. 이거 너무 무책임한 얘기 그렇죠. 같아요. 민사소송 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 어떤 좀 답답한 마음에 저희한테 지금 알려온 것 같습니다. 아유, 진짜. 알겠습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의리!